뭐 아직 그뭐 다행히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거 집안의 침몰에 의한 이런 사고는 좀 대형 그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특히 제가 이제 좀 이제 강남 쪽이나 아니면은 그 제2 롯데타워 그 근처가 조금 좀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쉽게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아, 제 생각에 이게 그 물에 안녕하십니까. 2017년 6월 25일 제목은 이제 전북 임실에서 지름 1.8m 깊이 2m 싱크홀 발견됐다고 이제 뜬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한 1분 38초경에 이제 앞으로 강남하고 이제 롯데타워 근처에서도 이러한 대동소이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, 2017, 18, 19, 20, 21, 22, 23, 뭐, 한 6, 7년이 지난 후에, 어쨌든 또, 제가 말씀드린 일이 일어났는데, 이거는 이제 제가 다른 것하고, 이제 그 연관 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이제 뭔가를 얘기를 10년 전부터 했고, 한 10년가량 됐네요. 뭐를 하지 마라, 뭐를 하지 마라 했는데, 예, 힘들죠. 이 헤게모니로 어떤 그 특수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카르텔을 형성해 놓은 상태에서 뭐 난데없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의 반하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꼭 의료 쪽만이 아니더라도 뭐 과학계가 지금 뭐 만들어 놓은 그런 뭐 자신들은 상아탑이라 그러는데 이런 거를 이제 하루아침에 아니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다 보면 또 이제 그 마크 트웨인 얘기를 해야죠.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사람이 속아 넘어갔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더 힘들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위에 보면은 10월 4일 전자장비들 꺼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요거에 대한 이제 뭐 어떤 그 일명 일반인들은 아니고 이제 레벨이 좀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기관들 뭐 FEMA라든가 FCC라든가 이런 데서 뭐 전자장비에 대한 어떤 출력이라든가 이런 곳에 좀 논의가 오간 게 있어서 그리고 약간 이제 햄버거도 최근에 이제 그 하도 이제 심슨이라는 만화에서 프레딕션 이런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예측을 잘하고 또 그런 일들이 또 실제로 일어나고 그래서 33도 뭐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이제 뭐 만화와 연관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쭉 나오는데, 뭐, 킹스맨에서도 이제 뭐 햄버거와 관련돼 갖고 어떤 뭐 일화들이 내용들이 있고, 뭐, 그렇죠. 아무튼 간에, 이제, 제 생각은, 지금 현재 우리 문명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것으로 어떤 데미지를 줄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지는 않을까. 이거, 턴오프 유어 TV는 그, 참, 그타 유튜버하고 좀 다른 것은 이제 걱정만 끼치고 해결책은 안 준다. 그렇지는 않거든요. 이제 해결책을 뭐 드리고 하는데 이것도 그 제가 좀 전에 싱크홀도 보여드렸지만 그런 건 있겠죠. 이런 게뭐 당장 일어나지도 않고 뭐 6, 7년 후에 뭐 강남에 싱크홀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뭐 사전에 이러한 일이 이제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9.11 테러 같은 경우도 뭐 사전에 뭐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예측을 한게 있어요. 프린스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오바마라는 아유 오바마래 그 자꾸 팀 오스만이라고 활동을 했던 사람이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하여튼 뭐 비행기로 이제 뭐그9.11 약간 세계 무역센터에 들이받는다 뭐 하면서 뭐 그런 하여튼 노래를 부른 적도 있고 어떻게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 나왔는데 좀 전에 좀 얼버무린 점은 이제 사과드리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고요. 이제 기 버터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과거에는 버터를 많이 활용을 했고 참 건강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점점점 이제 이
버터의 사용량이 줄어들고, 그리고 이제 식물성 기름들이라고 알려진 것들, 뭐 카놀라유라든가, 뭐 해바라기씨유라든가, 포도씨유라든가, 뭐 이제 뭐쭉 있죠. 이런 걸로 이제 대체가 되면서, 뭐 식용유로, 우리 건강과 상당히 이제 밀접한 그좀안 좋은 쪽으로 좀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. 그래서 이제 기버터, 그리고 잘뭐 실라짓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고가입니다. 제가 한국에서는 수입이 안 돼요. 이제 외국에 어떤 일 때문에 나와 있는데 좀 뭐 일을 보고 있습니다. 귀국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뭐 전달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한국에서는 어차피 그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기버터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실라짓이라는 게 안 된다는 건데 이 친구가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뭐 팬데믹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떤가.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분은 제가 이메일 주소를 남겨 놓을 테니까 연락을 주시면 되고 결국에는 이제 뭐 미토콘드리아 기능 상실이 대사증후군의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요 시라지시라는 애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미네랄이 한뭐 8, 90여 종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제 뭐그어 임신을 이제 뭐 불가하다는 사람도 이제 이것을 복용하고 나서 이제 가능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간에 이것을 왜 소개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원하시는 분만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뭐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요게 이제 그 아무래도 비행기로 이제 타고 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는 이게 무게가 또 많이 나가면은 뭐 엑스트라 차지를 내야 될것 같아요. 이제 뭐그 요즘은 얄짤 없더라고. 과거랑 다르게 무게가 좀더 나가면 그 오버 차지를 받아요. 그래서 많이는 못 갖고 가지만 뭐 시라직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가능하겠지만 요그 기버터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지 않은가.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 말씀을 드리자면 뭐 하여튼 그 지금 필요할 것 같아요. 그 필요하신 분은 그 이메일에다가 이제 한번 남겨 주시고 그 코로 시작하는 감기의 일종의 병이 나오면서 얘네들한테 이름을 계속 붙여왔죠.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라는 뜻이 뭔지 나오고 그리고 델타 변이가 있었네 뭐 이러면서 델타라는 게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고요. 그 오미크론 하면서 마지막 대미를 장식을 했는데 이 코로나 델타 오미크론이 합쳐지면 그 일명 이제 올싱아이 전시안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랬을 때 이제 전시안으로 뭔가를 이제 빛을 걷어들인다고 보면 되는데 그 빛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쉼없이 뭐 움직이는 무리들도 있을 건데. 그래서 2차는 몇 가지 유추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미연에 좀 이렇게 방지하면 어떨까 해서 아까와 같은 그런 뭐 건강 기능식품을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저는 한국에서 지금이 좀 해외입니다만은 시도를 많이 했죠. 이제 구매를 하려고. 근데 구매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뭔가를 또 느꼈고 이제 해외에 나온 김에 이런 거를 좀 많이 알려야 되고 좀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두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. 뭐라도 해서 지금 이 어려운 것을 이제 타파해 나가야 되니까 굳이 꼭 저한테 안 하셔도 되지만 저는 어차피 비행기에 탈때 이것을 싣고 갈수 있기 때문에
그렇게 하겠다. 뭐, 귀국은 한좀 시간이 소요되니까요.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주시면은 한 보름 정도 또 이거를 귀국을 해서 뭐 택배를 뭐 붙이고 뭐 해야 되니까 뭐 넉넉 잡아갖고 한 3주 정도나 좀더 된다면 한달 정도 시간을 주신다 그러면 제가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. 앞으로는 이제 뭐 마스크를 썼는데 뭐 검은색이 묻어나온다 그러는데 이제 뭐 그래핀 마스크라 그러는데 왜 그래핀이 이제 과거부터 쭉 있었는데 왜 느닷없이 이게 이렇게 또 선풍적인 뭐 인기를 끌면서 사방 쓰일까라고 보면 이 미세한 그래핀 물질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또 일을 할지 또 알아볼 부분이 있을 것이다.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몸에 칼시피케이션 석회화 되는 것을 상당히 그 탄산칼슘이 또 뿌려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와 이제 뭐 특정 뭐 자연강장제라고 불리는 것들 중에 뭐 이런 게 성분이 섞이게 되면 또안 좋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칼슘의 분비가 너무나도 많아져서 뼈에 있어야 할 그것이 이제 그 혈관 속으로 1 이상 1% 이상 나오게 돼서 뭐 동맥경화라든가 뭐 이런 것도 겪을 수 있고 또 뇌로 가면 뭐 뇌경색이라든가 기타 그 우리 몸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의 일환으로서 생길 수가 있는데 뭐 말버그가 이제 조만간에 뉴스를 이제 대미를 장식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에볼라도 이제 멀지 않아 갖고 한국에서 아주 그냥 그런 또 비행기가 또 뜨기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제가 귀국을 하고 그것을 빨리 전달해 드려야겠다.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더 드리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데 이게 조금 하여튼 의료 쪽으로 뭔가 얘기를 하면 이게 워낙 그 엄청난 이제 카르텔을 형성해 나갖고 힘듭니다. 쥐도새도 모르게 뭐그 닥터 세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공항에서 뭐 납치되듯이 이제 구금돼 갖고 뭐 목숨을 잃으신 분인데 참 이게 그들의 밥그릇에 뭐 손을 대는 사람들은 다 영락 없이 이제 가는 거고 또 이제 그렇게 일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뭐 눈이 하나가 떨어진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남에게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자 아무튼 그 필요하신 분들은 꼭 말씀하십시오 그 제가 어떻게 해서든 구해드리겠습니다.